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a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5 시작합니다. 저는 영쌤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시즌 4와 5에 종종 출연했었는데요. 앞으로 제가 황심소의 목소리가 되어서 여러분께 황심소의 이야기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꼭대 구사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올해 17년 첫 꼭대 구사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사전에 받아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질문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질문의 해답은 무엇일지 셜록한과 함께 탐색해본 시간이었는데요. 방송 시작합니다. 뭐가 문제인지조차에 대해서도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저 나쁜 놈들 죽여버려야지. 왜? 나쁘잖아. 이거밖에 못하는 상황에 우리가 있다는 씨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적들이 대체 누군가요? 그 적의 정체를 제가 낱낱이 밝혀드릴게요. 또 놀라고 분노할 만큼 비합리적인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대체 어떻게 발생했는지 사람들은 아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국정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 마치 자기가 집단 체면에 걸렸던 것처럼 행동하느냐. 애국 보수가 아니면서 자신들이 애국 보수라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 이유가 우리 국민들이 각자 가질 수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도 알려줘.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문재인을 통해서 내가 충족시키고 싶은 욕망이 뭔지 한마디씩. 제가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아도 원하는 게 뚜렷하게 있으면 문재인 통해서 이럴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 반기문 씨를 우리 한번 빙의를 해봅시다. 반기문 대통령님이 박 대통령님이 와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17년 꼭대구사 모임에서는 오늘 신청하신 분들한테 미리 질문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자기 소개하면서 그 질문을 하셔도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각자 간단하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어떤 질문이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시작할까요? 챕터 1. 박근혜의 진짜 죄는 무엇인가요? 친구 따라 왔는데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이 모임이 있다고 알려준 이유가, 제 프로필 사진이 그 1차 촛불 집회 때 갔던 그 사진을 계속 해놓고 있었더니 이제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줄 알고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차 촛불 집회 나갔을 때만 해도 되게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나오는 기사들을 진짜 다 막 다 읽어봤었어요. 너무 그때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참 내가 뽑은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뽑아놓은 사람인데 되게 화가 많이 나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지켜봤었는데, 점점 이렇게 촛불 집회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청문회가 점점 많이 이렇게 일어날수록 결국에는 짜여진 대로 움직인다, 결국에는 다 이렇게 지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기 시작하고, 기사 나오는 거나 이런 게 그냥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관심이 없어지더라고. 이렇게 좀 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너무 뻔한 얘기들이고 답이 안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듣고 가겠습니다. 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무슨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평범하게 나는 생각하지만, 뭔가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될 것 같은. 예. 예, 예.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질문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뭐 최순실이든 또는 김기춘이든 우병우든 뭐 심지어는 조윤선이든 뭐 아직 구속도 안 된 사람, 대체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대통령에서 탄핵까지 일단 당한 박근혜 씨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뚜렷하게 답을 할 수 있거나, 여러분 스스로 박근혜 씨는 무슨 죄를 지었죠? 그냥 일단 월급 받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남한테 몰래, 우리 몰래, 우리가 월급 줬는데 맡겼어요. 남한테 맡겼다? 아니,
오랫동안 알고 있고 내 도와주는 사람 도움을 받았다고 했어.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권한이 없잖아요. 권한이 없다? 아니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도움 받아가지고 다 내가 했다고 하잖아요. 잘하면 모르겠는데 공적인 부분을 사유화 시켰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 공적인 부분을 사유화시킨 게 뭐가 있어요? 이 미로재단도 다 문화융성하자고 한 거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돈을 빼돌린 것도 아니고 쓴 게 없는데 세월호 7시간도 그렇지 나는 관제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 내가 뭐 팽목항에 날아가가지고 배를 뭐 구조할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라는 마음으로 내가 아니라요. 황모 씨가 아니라 박근혜 씨가 그런 생각을 이야기했고 또 그게 죄가 뭐가 있어요? 가만히 안 하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죄인 거. 아니 그거는 내가 무능하다라고 욕을 할 수는 있지만은 내가 그렇다고 애들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내 무능하다고 욕을 하는 건 있지만 무능하다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일을 못하면 자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회사에서도 일 못한다고 자르는 거는 그거는 부당해고예요. 부당해고. 근데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어떻게 부당해고를 시켜? 그건 더 말이 안 되지. 우리나라 기업들 하는 거 보면 그런 부당해고도 잘하잖아요. 아, 기업들이 부당해고를 잘하니까. 아니, 그 재벌들 아무리 내가 돈을 받아가지고 문화융성을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거는 내같이 능력이 없는 대통령이나 그런 짓을 하지. 여러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나쁜 재벌의 부당해고를 본받아서 대통령을 해고시키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할 말이 없죠? 그냥 예. 화나요. 화가 나죠? 왜 그러세요? 예. 아니 왜 아니, 저한테 네. 화를 내지 마세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열불만 나고 화가 나고 잘못이고 여 문제 잘못된 것에 대한 답은 없는 것 같은. 박사님, 지금 상처난데 소금 뿌리시는 건가요? 지금 엄청 화났거든요. 근데 박근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없는 것 같다고요? 그럼 답은 뭘까요? 이 심리 상태가 왜 그러냐? 결국에는 우리가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채로 그냥 국정농단을 했다. 아니 뭐 국정농단을 뭐 꼭 박근혜 때만 국정농단이 최순실 때만 있었어요? MB 때는 뭐 국정농단이 없었어? 가족의 도움을 받는 거는 우리는 늘 항상 어려울 때 가족의 도움을 받으라며! 네, 갑자기 아마 여러분들 돌아버릴 거예요. 네, 박사님. 돌게 만들지 말고 빨리 알려주세요, 제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하고 있고 이것이 상상도 못하는 웃기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정작 주인으로서 뭐가 문제인지조차에 대해서도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저 나쁜 놈들, 나쁜 년들 이 어떻게 죽여버려야지. 왜? 나쁘잖아! 왜? 이거밖에 못하는 상황에 우리가 있다는 거 그거조차 인식하기가 힘들다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처음에 박근혜는 왜 처벌받아야 돼요? 최순실은 왜 처벌받아야 돼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냥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고 그들의 행동에 분노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처음에 문제가 제기됐을 때 무엇이 문제일까? 라고 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박근혜 씨가 국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 사람이 어떤 의사결정이나 능력이 잘못됐다라는 거, 그 사람이 스스로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라고 하면 뭔 소리를 하는 줄 알아요? 에이,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심지어 대통령 선거할 때도 박근혜 캠프에 있는 인간들이 저하고 이야기할 때도 박근혜 씨는 의사결정 능력이 거의 없고 판단을 못하잖아요. 에이 한겼어. 그거를 뭐 그렇게 따져. 그래도 이 나라는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없어. 그랬을 때 그래 그럼 박근혜를 앞장세워가지고 일단 권력을 잡기만 하면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 편이 권력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실제로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라고 해야 에이 뭐 그런 걸 따져. 직접 박근혜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그렇지 않고 지켜보는 국민이나 똑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거. 그거는 우리 먼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박근혜 씨의 가장 큰 죄는 그 사람이 국정농단이 아니라 본인이 국민들한테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분명히 선서를 하고 본인이 대통령의 역할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2월 25일 대통령 박근혜. 네, 이렇게 선서를 했죠. 그런데 본인은 대통령의 역할을 하지 않고 관제에서 드라마 보고 미용시술하고 약에 취해가지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본인이 하지 않고 그것도 참모의 도움도 아닌 참모 라인에 있지 않은 일반 민간이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는 그거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국정을 책임진 사람이 대한민국을 일본 아베 수상한테 얘야 너 돈 100억 주면 우리 위안부 문제 없는 걸로 하자. 오바마 대통령 그냥 우리한테 이거 해주면 사드 미사일 배치해주는 걸로 해줄게요. 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거는 나라를 팔아먹은 것과 동일한 죄를 저질렀지 그것이 다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를 팔아먹었다라는 죄명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자꾸 친일 청산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일본한테만 팔아먹은 게 아닌데 말이죠. 기존에 있는 법률로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죄명으로 규정조차도 못하는 상황에 벌어지니까 돈을 빼돌렸냐 안 빼돌렸냐 거의 잡범 취급을 하는 내가 사기를 쳐가지고 뇌물을 받아 먹었느냐 그 다음에 직무유기 권한남용 근데 대통령은 직무유기와 권한남용 그 용어까지도 적용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죄 그거 가지고 지금 엮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오죽했으면 그분께서 저를 엮으려고 그래요. 엮는다는 표현은요. 대통령은 안 써요. 그거는 되게 9급 공무원이나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지가 엮인다라는 표현을 써요. 평교수는 엮여가지고 잘리기도 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표현을 쓰면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그 말조차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를 국민들한테 알려줬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대통령의 역할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2017년에 본인이 스스로 또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씨의 죄는 박근혜 씨의 죄는 박근혜 씨의 죄는 박근혜의 진짜 죄는 광고 듣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심소 차기 잠룡 이미지 연구 프로젝트 황심소에서는 2017년 조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문재인, 이재명, 반기문 이렇게 3명의 정치인에 대해서 차기 잠룡 이미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시점에서 대중이 각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와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실체는 뭐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뭘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후보의 성공적인 대선 전략은 뭐가 될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황심소의 새로운 대선주자 이미지 연구 프로젝트에 후원을 통해서 동참해주세요.
잠룡 1명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데는 1,000만 원, 잠룡 3명을 분석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의 연구비가 예상됩니다. 만원씩 3,000명의 청취자께서 동참해주신다면 황심소는 1월 말까지 본 연구를 완료하여 국민과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4,000만 원이 후원된다면 황심소는 청취자 투표를 통해서 제4의 잠룡을 선별한 후에 분석할 것입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도출된 후 약 2월 말경에 2017 조기 대선 후보 심리 분석 연구의 내용을 알리는 심리 콘서트가 꼭대구사처럼 전국 각지에서 열릴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84분께서 참여해주셨기에 이를 통해 반기문, 이재명, 문재인 씨 중 한 정치인의 한쪽 팔과 다리, 그리고 가슴 한켠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위해서는 3,000명 청취자의 든든한 후원이 필요합니다. 황심소 카페나 팟빵 공지사항의 정기 후원 링크를 통해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황심소 계좌 하나은행 231-910016-51404를 통해서 일회적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럼 황심소의 새로운 프로젝트 기대해주세요. (2017년 1월에도) 꼭대구사 아고라는 계속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지만 아직 우리도 그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꼭두각시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꼭대구사 아고라는 우리가 다음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전국의 카페를 돌아다니며 대한민국 심리 독립 프로젝트를 계속할 것입니다. 2017년 1월 꼭대구사 아고라 일정 및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대전 꼭대구사는 1월 13일 금요일 저녁 7시에 대전 중앙로역 근처의 지주주막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 모임은 일요일인 1월 15일과 22일에 종각 반줄에서 6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 모임 시간은 7시가 아닌 6시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꼭대구사 모임은 1월 18일 수요일 저녁 7시에 상무지구 NGO센터의 학습관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 도시민 청취자들은 해당 날짜 저녁 시간을 비워놓아주세요. 각 모임 장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팟빵 댓글 게시판과 황심소 카페의 포스터를 참조해주세요. 꼭대구사 아고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보다 집중된 토론을 이어갈 것입니다. 꼭 해결하고 싶은 문제, 궁금한 이슈가 있다면 셜록황 지메일로 보내주세요. 나는 꼭대구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뭘 기여할 수 있는가 궁금하시다고요? 새해에는 꼭대구사 모임에 친구를 데려오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질문들 숨기지 마시고 모든 국민이 들을 수 있도록 물어주세요. 또 꼭대구사를 자신의 도시에 적극적으로 초대해주세요. 저희는 제주, 창원, 목포, 울산, 원주 또는 이미 갔던 광주나 부산 등 황심소의 청취자가 부르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달려갑니다. 내가? 하지 마시고 눈 딱 감고 문자 한 통만 황심소 전화기로 날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께 황심소를 퍼뜨려주세요. 대한민국 전 국민 심리 독립의 메시지가 휴전선부터 제주도까지 울려 퍼질 수 있도록이요. 국민들이 물어야 되는 가장 1차적인 죄는 너를 대통령으로 자리에 앉혔는데 대통령의 역할을 하지 않았던 그 죄가 무엇보다도 위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정확하게 죄를 묻는 거예요. 그거를 일반적인 표현에서는 직무유기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대통령의 직무유기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단서는 세고 셌어요. 그런데 어떤 법률 전문가들도 감히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그 심리상태에 있기 때문에 직무유기를 이 문책할 수 있고 벌할 수 있는 것은 권력의 주인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놓은다라는 그 표현이 왜 이 탄핵 전국에서 촛불 시위에서 나오게 됐느냐, 그것을 우리는 다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그 이야기를 국민들이 공감하고 그것을 인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박근혜 씨의 죄를 물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됐죠?
아, 그러니까 진짜 죄가 뭔지 짚지도 않고 정치판이나 법조계나 언론에서는 각종 비리를 읊어대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의미도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채로 마구잡이로 그냥 멋있게 사용되고 국민들은 더 혼란에 빠졌던 거네요. 그래서 박근혜의 잘못이 뭐냐? 세월호를 박근혜가 잠수복 입고 끌어올려야 하는 거냐? 미용시술하고 머리하는 게 뭐가 나쁘냐? 너는 친구한테 안 물어보냐? 이런 말들의 뒷목만 잡았지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했던 거고요. 그래서 진짜 죄가 뭐라고요? 집행유예야, 집행유예야. 집행유예? 아니요, 직무유기요. 대통령이 자기 역할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요. 최순실의 죄가 뭡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그냥 자범 수준에서 취급을 해도 되고 형사범 수준에서 취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할 때는 형사범 수준에서 자범 수준에서 재판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헌법의 기준을 봤을 때 대통령의 역할이 타당하게 했는가, 그 다음에 대통령의 역할이 헌법에 합당한 역할을 했는가, 그것을 심판하는 게 탄핵 심판의 기본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서 황 교수, 황 교수는 헌법 전문가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 이런 또라이 같은 인간아, 그걸 꼭 법을 알아야 돼? 이거는 어떤 법률 조문을 떠나서 뭐 미국에서 9/11 테러 사건이 나가지고 수천 명이 순식간에 죽었는데 대통령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그것이 테러 사건이든 교통사고든 아니면 무슨 사건이든지 간에 그 대통령이 대통령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 때 국민들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헷갈리게 된 거는 지금 박근혜를 탄핵한 이유가 뭔가, 세월호 7시간 때문이 아니에요.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만은 아니에요. 대통령 코스프레를 했다는 거, 그것은 무엇보다 큰 죄라는 거예요. 챕터 2. 어떻게 이토록 말도 안 되게 속았을까요? 이젠 합리적으로 속지 않고 싶어요. 저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되게 봤을 때 모두 놀라고 분노할 만큼 비합리적인 일이잖아요. 저는 이런 일들이 대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알고 싶고 그 어떻게를 알아야 다시 어떻게 대처할지도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 자체는요, 우리가 가지는 아주 전형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사고의 함정, 또 나름대로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면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아주 전형적인 함정을 보여줘요. 예를 든다면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지진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잘 알면 우리는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죠. 놀랍죠? 여러분들이 지금 막 웃어요. 예.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건과 동일한 성격의 사건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은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었지? 이게 이제 발생했잖아요. 어떻게 발생했냐?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개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인간이 누구를 선택하는 거는요, 상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과정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그게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지가 나는 당신을 평생 사랑합니다 라고 결혼했으면 평생 사랑하면 살아야지.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아, 일어나기도 해요. 일어나기도 하는데 대부분 잘 안 일어나잖아요. 이 사건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라는 거죠. 아닐까요? 그럴까요? 비합리적으로 박근혜를 뽑은 사람들이 문제 아닌가요? 그런가요? 이제 그 사람들 설득시켜서 합리적으로 뽑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자, 그래서 저는 다음에도 누군가를 우리는 뽑았을 때 성분을 뽑을 거다, 그 생각을 하는 한 우리는 또 사기당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서 평생 잘 살려고 하면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퍼펙트한 인간을 찾아가지고 저 사람하고만 내가 결혼하게 하면 내 인생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불행은 그 사람하고 결혼함으로써 확실하게 시작된다는 걸 처절하게 느끼게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참 이 저출산 결혼 힘든 나라에 참 그렇긴 한데요. 예. 네. 왜 이제 이걸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언론도 다 그렇게 질문해. 지금과 같은 식으로 완전히 나라를 개판으로 만드는 그 정도까지 데미지를 일으키지 피해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럴 때 또 어떤 인간이 이게 재앙적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할 때 저 인간 또 사기치고 앉았네. 그 솔루션은 진짜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명확히 언급을 한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때 나오는 거지. 어렴풋하게 문제를 규정한 다음에 막연히 널 하는 답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질문한 데 대한 제가 답이 됐나요? 네. 앞으로 버티고 쉴 때는 제발 부탁드립니다. 똑바로 보시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우리 어려운 사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꼭 뽑으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는 절대로 결단코 속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많이들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왜 속았는지도 모른 채로 비합리적이라서, 검증을 철저하게 하지 않아서, 혹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서 이런 정답들을 찾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박근혜의 죄가 뭐냐라고 반박할 때 화만 나고 뒷목만 잡지는 않으셨나요? 우리 이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거의 환상이나 미신 수준으로 완벽한 사람을 바라며 뽑다가 속은 거거든요. 박근혜 찍은 사람만 그러냐고요? 아닙니다. 안 찍은 사람도 그래요. 우리 자신에게 합리적으로 생각하자고 하는 것도 인간에 대한 잘못된 이해랍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황심소에서는 그 욕망이 무엇인지 말해보고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챕터 3. 왜 제대로 묻지 않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그 비합리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재밌는 일화가 하나 생각나서, 제가 고향이 안동인데 고모부가 이번에는 이재명을 지지해야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 안동 출신이에요. 예, 예. 근데 내가 그래서 돌았나 생각했는데 속으로 근데 이재명 검색해봤어요. 근데 안동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반가웠어. 네. 더 들어보자 했더니 아 초등학교 동창이래요. 그래서 아 역시 한국인다운.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들의 그 정신 세계에서 그게 어떤 것보다 예, 합리적인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그런 게 궁금해서 여기 온 건 아니고요. 제가 제일 어이가 없었던 거는 이미 10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당시 후보 시절에 박근혜 씨 토론하는 것만 보면서도 사람들은 아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국정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걸 10년 전에 이미.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 대통령 직접을 사과하고 나서야 왜 내가 찍었지 하면서 마치 자기가 집단 체면에 걸렸던 것처럼 행동하느냐. 그리고 정유라 씨 사태를 보고서 학생들이 인터뷰하는 것 보고도 참 기가 찼는데, 일단 학부생들이 공부하느라 밤샌다고 하는 것도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 뻥이죠. 애초에 그런 입시 교육 자체, 그 입시 제도 자체, 그다음에 대학 서열 자체에 엄청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서 왜 입시, 그 한 사람의 입시 가지고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맨날 입학처에 수도 없이 외자차, 진짜 구경할 수 없는, 평소에 구경할 수 없는 외자차 방학에 막 들락거리는데 그거는 전혀 보지 못한 척하면서 왜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자기는 분노하면서 정작 고쳐야 될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정작 우리 사회가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는 관심을 두지 않고 대통령 그리고 다음 대통령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지 이게 정말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거든요. 저희가 주권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희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정당이, 공당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 선택하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 자체에 약간 회의감을 느끼고. 그거는 이러이란 내 우리 아버지가 조금만 더 힘이 있었으면, 우리 엄마가 조금만 더 백이 있었으면 내가 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학교 갔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AI 심리하고 별로 다를 바 없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제가 아직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네. 네. 많이 가지고 그렇게 너무 선선히 갑자기 아 근데 그게 최순실한테 너 죽을 죄를 지은 거 맞지? 그랬더니 예, 저 죽었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근데 그게 너무 내재화돼서 제가 20년 동안 살면서 그거를 한순간에 뭐 없애거나 극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아, 당장 네. 너희 죄를 사함을 받았다. 뭐 그, 내가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진짜. 지금 말씀해주신 분은 아주 정확하게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또 그랬을 때 스스로 약간의 무기력감을 느껴서 그냥 지냈는데 더 이상 그렇게 지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각자가 느끼는 조그마한 각자 아마 무기력감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무기력감을 더 이상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요. 저는 그거를 내 혼자만 가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 그러면 우리 그걸 표현하고 그 무기력감에서 뛰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사람들마다 각자 다르겠지만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게 뭐라는 것만 알면 이 상황에서 더 뚜렷하게 나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를 삼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허물을 벗고 새로운 인간으로 변신하는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챕터 4.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요? 애국 보수인가요? 친일인가요? 친박인가요? 예, 저는 촛불 민심을 종북 좌파의 색깔론으로 부정하는 그들. 그러면 그들은 지금 애국 보수라고 칭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애국 보수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애국 보수가 아니면서 자신들이 애국 보수라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럴 때 제가 기본적인 한국 사람들의 심리는 자기가 아닌 것이 진짜 자기라고 주장을 하는 그 심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주 이분들이 잘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이분들은 보수만 받으면 나라를 팔아먹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내한테 돈만 주면 내가 나라 팔아먹는 짓도 하겠습니다라고는 하면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애국 보수 하면서 보수를 달라는 거를 이렇게 또 다른 이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저는 사실 재밌게도 우리가 일제와 싸운다. 그럼 전 일제 앞잡이 또는 종북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싸우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전략적인 측면에서 공격하는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거를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저 산꼭대기에 있는 인간들을 작살을 낼 수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쳐부숴야 하는 적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진짜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잘 화해해가지고 손을 맞잡고 민족 대통합을 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지금 뭐 새누리당하고 손잡고 민주당이 손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 잘 되게 합시다. 될까요?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노무현 대통령 아까 이야기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순진하고 얼마나 비정치적인 행위를 했는가. 그럴 때 저는 속으로 이분은 지금 본인이 싸워야 되는 적이 누군지 적과 아군조차 구분을 못하는 이 상황에서 이 나라를 바꾸시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분이 진짜 황당한 상황에 처했구나라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나 저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까? 뭐 18원 후원하고 뭐 전화 걸고 뭐 무슨 당에 가입하고 그것도 참 얼마나 마음이 허했으면 그거 저 충분히 공감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하시라고 그러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니 지금까지 이야기 안 했냐? 제가 그 전에 이야기하면 별로 사람들이 공감을 안 해줄 것 같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진짜 징글징글한 느낌이 들어서 대체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적들이 대체 누군가요? 라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렸어요. 드디어 때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적의 정체를 제가 낱낱이 밝혀드릴게요. 촛불 시민과 그 적들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 첫째요. 촛불 민심을 종북 좌파의 색깔론으로 부정하려는 그들이에요. 그럼 벌써 구체적인 인물이 막 떠오르죠? 지금 박근혜 씨 변호인단에 속했던 그 인간들이 우리의 적들이라는 게 분명하시죠? 네.
그 다음에 사익을 위한 국정 파탄을 애국심으로 꾸며내는 그들. 누군지 또 팍팍 떨어져. 이게 다 나라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인간들. 그 다음에 박정희 독재를 박근혜 독재로 연장하여 자신들이 기득권을 지키려 했던 그들. 누군지 떠오르죠? 예. 왜 김기춘이 일제의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더 나쁜 놈이라는 거. 바로 그 인간은 박정희 독재를 박근혜 독재로 연장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또 이 나라 국정을 농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재벌과 결탁하여 이 나라 경제를 말아먹고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던 그들. 누군지 다 떠오르시죠? 예. 지금도 그들은 이 나라의 권력을 찾고 있어요. 이 나라의 뭐 국무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장관, 국회의원 좋은 자리에 다 있어요. 우리가 이 나라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절에 그분들은 본인들이 챙긴 거를 가지고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꼭두각시를 내세워 국민을 급박하면서 권력으로 사익을 추구했던 그들. 이게 촛불 민심에서 우리가 적이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언젠가 어느 언론사에서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 리스트 명단 만드는 작업을 한다길래 그 명단의 기준이 뭡니까? 마치 일제 부역자 명단 만들 때 재밌게도 그 일제 부역을 한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가 아니라 일제 시절에 어떤 직위에 있었고 어떤 계급에 있었으면 모두 다 일제 부역자로 쌍그리 몰아냈는 걸 보면서 이분들은 진짜 부역자를 잡아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일제 부역자라는 이름을 내세워가지고 어쩌면 한풀이를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적을 설정하는 그것도 무지막지하게 적을 설정하는 거짓을 하시는 거는 아닐지도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었어요. 적을 설정을 할 때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분명한 이런 형태로 적을 설정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의 적을 명확하게 규정해봅시다. 첫째, 촛불 민심을 종북 좌파의 색깔론으로 부정하려는 그들. 둘째, 사익을 위한 국정 파탄을 애국심으로 꾸며내는 그들. 셋째, 박정희 독재를 박근혜 독재로 연장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했던 그들. 넷째, 재벌과 결탁하여 이 나라 경제를 말아먹고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던 그들. 다섯째, 꼭두각시를 내세워 국민을 겁박하면서 권력으로 사익을 추구했던 그들. 이제 우리의 적이 명확히 머리에 들어오시나요? 일제청산, 친박, 친친박, 비박 이런 식으로는 우리의 적을 규정할 수도 없고요. 또 그들의 얼굴 바꾸기에 더욱 혼란스럽게 될 뿐이랍니다.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마음이라면 적이 누군지부터 명확하게 해야겠죠. 현재 나의 마음이 이 심리 상태를 뭐라고 말해야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나는 항상 불안해할까요? 아니면 왜 나는 항상 붕붕 떠있는데 실속은 없다는 느낌이 막연하게 들까요? 또는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을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나와는 너무 다른 나의 아이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 않나요? 사랑스러운 나의 애인, 그의 속마음이 궁금하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왜 지금의 그 고민들을 하는 것일까요? 나를 괴롭히는 고민에 대해서 누구나 말하는 돈, 경력, 그냥 하는 거야 인생 뭐 별거 있어? 같은 뻔한 답이 아닌 마치 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는 WPI 성격 심리 검사가 있습니다. WPI 성격 검사는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가 10여 년에 걸쳐 개발한 성격 검사입니다. 나의 심리를 있는 그대로 스캔하여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를 뚜렷하게 나타내줍니다. 내 마음의 모습을 마주하면 내가 가진 문제와 그 해결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WPI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chek.wisdomcenter.co.kr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렁뚱한데서 자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소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다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팟빵 구독하기, 댓글 달기, 하트는 기본인 거 아시죠?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카톡, 인스타에서도 황심소를 검색해주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챕터 5. 우리의 욕망이 무엇인가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대통령을 뽑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지하는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평가할 수 있고 또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문재인, 반기문, 이재명이 이 대선 후보들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각자 가질 수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세요. 저 이 질문 던지는 사람 심리도 참 신기해요. 지 욕망을 왜 내한테 물어? 지가 화장실에 가고 싶은지 밥 먹고 싶은지를 왜 내한테 물어? 이런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럴 때 여기 오신 분들한테 제가 묻고 싶어요. 우리 모두 이런 욕망을 가진다고 합시다. 우리는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삼고 싶다. 그리고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 각자 여러분 스스로 문재인 씨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빙의가 돼가지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문재인을 통해서 내가 충족시키고 싶은 욕망이 뭔지 다 한마디씩 해주세요. 큰 소리로. 황심소에서는 당신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는데요. 우리는 대선 주자들에게 어떤 욕망을 투사하고 있을지 빙의법을 활용해서 그 욕망을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그리고 그 욕망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자고요. 주의사항. 지금부터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문재인 지지자라기보다는 지지자의 마음으로 빙의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친구가 죽었을 때조차도 냉정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강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가 죽었을 때 냉정함을 잃지 않는 그게 인간이에요? 지금 그거를 냉정함이라고 지금 강인함이라고 표현을 해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별 희한한 소리 다 듣겠네. 또! 지금보다는 비교급으로 나은 사람. 예, 지금 박근혜보다 나은 사람이면요. 대한민국에서 4,999만 명 나올 수도 있어요. 본인이 하셔도 돼요. 네, 분명 아시겠죠? 박근혜보다 나은 사람 여기 계신 분들 누구도 다 대통령 해도 된다는 이야기. 또! 저 빙의가 안 돼요. 빙의가 안 돼요? 네. 문재인 씨 빙의 안 돼요? 네. 예. 아, 문재인은 정말 착한 사람이니까 적어도 박근혜 같이 나쁜 짓은 안 할 거야.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문재인도 이제 자기 그 약간 비주류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그 포지션을 조금 주류로 올려놓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문재인 씨가 비주류이기 때문에 라는 그 전제를 깔고 있는 말씀이시겠죠. 빙의하자면은 잘 되진 않지만은 분열해서 또 넘겨주면 안 되고 될 것 같은 사람이라서 지금 네. 특별히 못할 것도 없지만 잘할 것도 없어서 뭐 거의 포기한 심정으로 지금 문재인 씨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셨군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것들을 마저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친구가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는 기대가 이 역사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는 거로 제가 생각하는데 예, 뭐 어쨌든 그런 기대도 가질 수 있겠죠. 저도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 없어. 여기 오신 분들 별로 문재인 씨 안 좋아하시네요. 예. 점잖고 얼굴 바덤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외국에 나가면 쪽팔리지 않은 외모고 그리고 좀 뭐지? 이렇게 네, 여러분 좀 심해요.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 문재인 씨를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이 정도 수준으로 이 충족시킨다면 문재인 씨도 열받을 것 같아요. 네, 뭐 전 약간 좀 성향적으로 원래 친문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문재인에게 거는 기대를 그런 한국인의 감성적인 면에서 봤을 때 적어도 노무현 정도 시절까지는 그래도 만들어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큰 그림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그다음에 무엇을 할지를 조금씩 조금씩 이제 만들어 간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까지는 안 느껴지다가 그걸 느꼈던 게 이제 20대 총선에서 나름 큰 그림을 그리면서 총선에서 이기는 형태를 보여주면서 어떤 큰 그림을 20대 총선에서 보여주셨나요? 제가 봤던 걸로는 이제 문재인 키드라고 하면서 이제 표창원이라 교수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검찰, 국정원 그리고 안기부였나? 이제 아무튼 그런 쪽의 요원들을 포섭을 해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다 각자 위치에서 뭐 경찰이라든가 검찰 쪽에서 움직이면은 너희들 이렇게 될 거다라는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에서 아, 이 사람이 적어도 무언가 이제 목표를 가지고 그래도 나름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일단 저는 그렇게 보여줘서 이제 문재인 씨를 지지를 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옆에 계신 분이 고개가 툭 흔들려서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니, 저도 문재인을 만약에 지지하는 사람으로 된다면은 네. 사실 문재인이 용병술인 아 용병술이라고 하긴 좀 약간 그런데 사람을 용인술. 네 용인술 사람을 자기 편이 아니라 전 예상치 못한 사람도 많이 이렇게 뽑으면서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였고 이러저러니 해도 어쨌든 간에 총선 승리에 영향을 좀 많이 끼친 거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제가 보이기에는 따로 김종 씨가 들으면 거의 막 기절 누가 숟가락을 예. 내리겠는데요. 하여튼 그 사람을 문재인이 데리고 왔잖아요. 직접 그런 거를 보면은. 사람을 일단 잘 쓸 것 같다는 믿음이 약간은 있고 그리고 또 이러이저러이 떠나서 일단 문재인 사람한테 뭐 걸린 비리나 아니면은 뭐 커다란 그런 흠결이 다른 후보에 비해서 많이 안 보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완벽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제일 이 사람이면은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문재인을 뽑을 것 같습니다. 뭐 더 이야기를 안 하면 내가 문재인 씨한테 너무너무 미안하고 내가 큰 역사에 죄를 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있으세요? 네. 예, 저는 문재인 씨가 다른 사람 말을 잘 듣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대통령이 되더라도 만약에 여기 우리가 촛불 시민과 그 적들 했잖아요. 그 적들을 좀 잡아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회의를 거치고 뭐 이렇게 해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 인품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박근혜도 최순실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네. 누가 문재인 씨에게 촛불의 그 적들을 잡아도라는 이야기를 할지 누가 문재인 씨한테 야, 그 적들하고 손 잘 잡아가지고 우리도 적절히 잘 먹고 살자라고 할지에 대해서는 그 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을 이야기할 때 인품이 좋다라는 말은 오죽 할 말이 없으면 인품이 좋다라는 표현을 쓸까? 항상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인간이 지금 제정신인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문재인 씨가 이 나라 대통령이 돼야 되는 아주 뚜렷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시기를 또 그거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들이 그걸 뚜렷하게 이야기하지 못한 상태로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뽑게 되면 문재인 씨 대통령 끝날 때 문재인 씨는 노태우나 박근혜와 똑같은 대통령을 하고 끝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막말을 하고 악담을 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놀랄게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대통령 이미지 분석하고 대통령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제가 이 분석한 게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네. 저희가 이렇게 문재인 말고 다른 대선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저의 욕망을 알게 돼서 어쨌든 누군가를 뽑게 되면은 그 사람이 우리의 방향대로 움직여지나요?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게 뭐예요? 이 나라의 권력은 누구한테 나와요? 우리한테 나와요. 우리가 지금 뽑은 대통령은 우리 마음으로 움직이지 지 마음으로 움직여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이번에 확인하고 나서도
또 뽑아놓고 나서 우리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고 지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걸 확실히 알면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당근이죠! 훌륭해요! 이제 아시죠? 뭐 문재인 씨는 죄가 없어요. 문재인 씨한테 욕망을 투사하는 우리의 욕망을 명확히 몰라서 그렇겠죠. 앞으로 더욱더 그 욕망을 한번 분명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욕망을 이야기하라니까 저 욕망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누가 드러나줄까요? 저 욕망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이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쥐가 고양이 걱정하게 됐어요. 그래놓고 널 국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지고 잘 보살펴주고 소통이 잘 되는 대통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뿔. 부모도 지 자식 마음을 모르는데 무슨 놈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잘 파악을 해. 부모도 안 해주고 부모도 못 해주는 일을 어떻게 대통령한테 원해요? 이 말이 돼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를 뽑더라도 설사 이명박, 박근혜, 트럼프와 같은 사람을 뽑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뽑고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명확히 요구하면 되는 것이랍니다. 누군가의 인성, 능력, 과거 검증을 하는 것이 어차피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게 되는 결과만 초래하는 것이니까요. 오바마가 고별 연설에 이런 말을 했네요. 당신들이 나를 더 좋은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여러분도 다음 대통령이 임기가 끝날 때 저런 소리 들어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너무 듣고 싶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당신은 그런 날을 바라십니까? 바라면 한번 같이 만들어보면 어때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분위기를 좀 바꾸는 의미에서 우리 반기문 씨를 우리 한번 빙의를 해봅시다. 빙의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높고 그룩한 부분이라서 쉽지 않겠지만 자, 빙의해주세요. 주의사항. 지금부터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반기문 지지자라기보다는 지지자의 마음으로 빙의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 이명박이 현대건설 회장이었으니까 나도 왠지 폼나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 심리가 수용돼서 세계 대통령이니까 나도 똑같은 그런 반열에 이렇게 같이 서지 않을까? 박정희 신화랑 그렇죠. 박정희 신화를 믿어서 우리는 박근혜를 뽑았듯이. 예, 그렇네요. 그런 훌륭해요. 제가 좀 헷갈리는 게 그 반기문 지지자의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 당연이죠. 아, 반기문 반대자의 마음으로도 이야기하세요. 뭐 나중에 반기문 씨 대통령 되면 좀 살기 힘드실 텐데. 아, 약간 제가 아까 좀 아까 저 여성분 말씀 듣고 좀 머리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이었거든요. 지금. 왜요? 저분 안 때렸어. 왜 그러세요? 아,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아도 원하는 게 뚜렷하게 있으면 문재인 통해서 이룰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좀 되게 충격이었어요 지금.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반기문을 뽑아놔. 형 이재용 씨가 뭐 박근혜를 지지했겠어요? 지지 안 해도 일단 대통령이 되면 내가 원하는 걸 뚜렷이 있으면 이루잖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모두 깨어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조시고 계셨나 보군요. 네. 그래서 지금 반기문 이런 걸 해줄 거라는 생각이 기대가 조금도 안 드는데도 반기문이 좀 민주주의를 확립시키고 네. 다양성을 존중하고 네. 지방자치분권을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반기문 신기한데. 네. 차라리 절 보고 장동건이 되라고 차라리 하세요. 예, 어쨌든 그런 기대도 있죠. 아, 제가 그 새해에 부산에 다녀왔었는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80대 중반이세요. 근데 투표할 때마다 저한테 전화와서 그 누구 찍었냐고 확인하시는데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는 반기문을 꼭 찍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할아버지한테 왜 찍어야 되냐고 여쭤봤더니 그릇이 크고 세계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지금 회피하시네요. 아니, 반기문 씨를 지지하실 것 같은데 하신 말씀 없으세요?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는 인맥을 중요하게 여기듯이 우리나라에서 다른 대선 후보는 기껏해야 국내적인 인맥이지만 그렇죠. 반기문은 이제 유엔 세계적인 그렇죠, 인맥이잖아요. 세계적인 인맥으로 어디든 뚫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트럼프하고도 잘 통할 건데 왜 못 만난지 모르겠어요. 아니 다 지금 회피하시는 거예요? 이
그 반기문 빨리 지지하시면 빨리 좀 이야기 좀 주지는 안 하고. 네, 안 하고 그래도 할 말 있으신 분. 일단 UN에서 10년 동안 얻은 그 내부 정보 같은 거를 그 총장 지휘에서 얻은 그런 정보를 활용해서 어떤 뭐 누구 특정한 사람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정한 사람요? 네. 이 나라가 아니고. 네. 우리 진짜 좀 반기문 씨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우리 좀 공감 좀 해줍시다. 일단. 일단 유엔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치면은 북한 문제를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반기문 그렇죠. 대통령 반기문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반기문 대통령님이 이렇게 아 박 대통령님이래. 와 대통령이었어. 박기문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자기 여태까지 자기 살아왔던 것이 잘 무르르듯이 이렇게 하는 게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자신의 행동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무르르듯이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믿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러니까는 우리 만약에 한국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 문제에서 무르르듯이 잘 나올 수 있게끔 하지 않을까? 빙의를 해야 되죠? 아, 빙의를 해야죠. 나처럼 하라고. 아, 굳이 빙의를 하자면은 아,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 이제 시리아 난민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유럽 테러를 당한 유가족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걱정을 한 만큼 좀 뭔가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 예,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학교에서 교수님이랑 정치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교수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이제 박근혜 패거리를 보고 걔네는 파쇼야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반기문이 아직 이렇게 대선 주자로 떠오르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반기문은 걔네보다 낫지 이러시면서 유엔의 가치와 이념을 몸에 흡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더 나은 결정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네, 저는 반기문 씨가 이승만 씨와 똑같은 이미지라 생각 들거든요. 이승만 씨가 우리나라에 그 대통령이 되었을 때 혼란을 가져왔었고 또 6.25 전쟁까지 났다 생각합니다. 그래가 반기문 씨가 이 대통령 되면 이거 큰일 날 일이 아니겠느냐. 저는 뭐 그래 참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반기문 씨 좀 빙의해가지고 지지 발언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참 도움이 별로 크게 안 되네요. 어쨌든 유엔 총장이 뭐 하는 자리인지도 이제 좀 생각이 잘 안 나고요. 아까 10년 동안 우려만 많이 하셨으니까 액션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그 액션을 시리아 가서 해야 되고 유럽에 가서 난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시고 본국인 남한에 와가지고 그동안 10년 동안 못했던 남북관계 문제를 지금 우회 해결을 하시고 10년 동안 한국 상황에 잘 모르시는 그분이 우회 이 국내 정치에서 역할을 하실지 그래도 총장님 잘 하시겠죠 그죠? 네. 우리 좀 도와줍시다. 잘하게. 아, 여러분들 진짜 안 도와주네. 아, 오늘은 우리 대선 여론주자에서 1, 2위를 점하는 분들에 대한 이 참여자들의 욕망을 우리는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에 더 이야기를 하고요. 황심소를 듣고 계신 문재인, 반기문 지지자분들 혹시 기분이 나쁜가요? 자신의 욕망을 더 잘 표현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꼭 다음 꼭대구사 모임에 참석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정말로 내 욕망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게 된답니다. 그러면 적어도 뽑아놓고 속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도 대통령 고별 연설 드리면서 박수 좀 쳐보자고요. Yes, we can. Yes, we did. Yes, we can. Thank you. God bless you. Chapter 6.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같은 사람들이 잘 사는 게 우리나라 같은데요. 이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아직까지 끝내지 못하는 게 많은데요.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읽고 세 번째 질문까지 읽고 나서 제가 끝낼게요. 최순실, 김기춘이나 우병우, 조윤선 같이 박근혜를 조정하면서 권력을 자주 해줬던 사람들이나
이대 최경희 전 총장이나 김경숙 학장 같은 교수나 기타 다양한 하수인들은 거짓말쟁이의 전형적인 특성들도 잘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거짓말쟁이의 전형적인 특성은요, 거짓말을 하면서 조금 쪽팔려 해요.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를 하면요, 거짓말 탐지기로 표시가 나요. 그런데 앞에 언급하신 이런 분들은요, 거짓말 탐지기로 해도요, 표시가 안 날 정도로 내공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들의 행위가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한 것이라고 믿거나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질문하신 분은 정확하게 김기춘과 최병우나 이대 총장, 이대 교수들, 연대에서 저를 잘랐던 정가병 그 총장,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높은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잘 살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지 여러분들이 다 출세하고 성공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남들이 보기에 별로 그렇게 출세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는 이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네. 제가 MB 많이 닮아가죠. 네. 참나.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을 잘 구분하여 그들이 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을 수 없도록 할 수 있을까? 우와! 훌륭하신 질문이죠. 이분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잘 잡아가지고 이 사회에서 그런 인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없도록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내가 뭐를 되게 원하는지를 먼저 정하고서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이런 인간을 잘 변별할 수 있는 인간을 먼저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까 이 용인술 있는 사람, 진짜 용인술 있는 사람은 이런 인간을 절코 자기 수하로 쓰지 않아요. 왜? 자기를 농락하거든요. 자기를 농락시키는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간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간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이제 아시겠어요? 인품이 좋은 인간? 착한 사람? 웃기고 앉았네. 그런 인간들은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 농락당하기 1번이에요. 꼭두각시가 될 1번이에요. 대통령을 뽑아도 내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모든 문제를 그 사람에게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적어도 만약 당신의 욕망이 적폐를 청산하거나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같은 사람이 잘 사는 건 못 보겠다. 그들에게 삥 뜯기기 싫다라는 욕망이 있다면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은 대통령을 그 자리에 앉혀서 그 일을 하게 시키면 된다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하면 저는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장관하고 이 검찰총장하고 높은 자리에 올랐잖아. 그래서 어디 갈 때마다 돈도 많이 받았잖아. 돈 받고도 돈 안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 엄마 내 해외여행도 보내줄 수 있고 우리 집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자식들한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야기할 자신 있으세요? 예, 끝나야 됐어. 제가 답변을 안 할게요. 예,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또 보도록 합시다. 안녕히 가세요. 오늘 서울에서 2017년 처음 이루어진 꼭대구사 방송을 보내드렸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크게 총 6가지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첫째, 박근혜의 진짜 죄는 무엇인가의 직무유기. 둘째, 어떻게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속을 수 있는지, 이제 합리적으로 해야 다시는 이렇게 속지 않을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인간은 원래 비합리적이고 욕망에 의해 움직이기에 내 욕망을 들여다보자고 했죠. 셋째, 사람들이 제대로 질문을 던지지 못하는지에 대해 답답하다는 청년은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쩔 수 없지 않고 지금 우리는 황골탈퇴의 과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넷째, 우리의 적은 누군가요? 라는 질문에는 친일도 친박도 아닌 명확한 다섯 가지 기준을 알려드렸습니다. 팟빵이나 팟캐스트에 업로드된 PDF 파일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 꼭대구사의 하이라이트.
문재인과 반기문 지지자의 빙의를 하여 그 사람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나의 욕망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이 과연 실현될 수 있는 욕망인 것인지에 대해 점검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높은 자리하고 살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람을 잘 선별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남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정말 김기춘, 우병우, 최순실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당신의 자녀가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잘 살기를 바라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But that potential will only be realized if our democracy works. Only if our politics better reflects the decency of our people. Only if all of us, regardless of party affiliation or particular interests, help restore the sense of common purpose that we so badly need right now. And that's what I want to focus on tonight, the state of our democracy. My fellow Americans, it has been the honor of my life to serve you. I won't stop. In fact, I will be right there with you as a citizen for all my remaining days. 기획의 서지영, 편집의 이지연.